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사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롯데 시스템, 유니테스트, 서진 시스템, 회전목입니다. 먼저 롯데 시스템. 동사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동 장비 전문업체인데, 작년까지는 고객사 투자 감소가 계속돼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지지부진했는데, 올해 QD로 전환하면서 큰폭의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턴어라운드 원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신공장 완성 통해서 캐파가 4천억 정도 수준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동사는 이제 현재 저평가 수준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년 실적 변동성은 디스플레이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건데, 아마도 전방사 증설 계획이 잡혀서 내년도 굉장히 실적 개선 속도가 크게 가파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유니테스트. 동사는 반도체 후공정업체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업체인데, 후공정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모듈 테스터, 컴포넌트 테스터 개발 판매가 주력인데, 뭐 말들이 좀 어려운데 후공정 중에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큰 변화 하나가 현재 DDR6에서 DDR5로 전환이 되는 그런 원년이다라는 측면에서 DDR5 종목을 좀 체크해 둘 필요성이 좀 있다 해서, 내년도는 큰 폭의 리레이팅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3분기 이후에 4분기 턴어라운드, 내년도 추정치 상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 시스템입니다. 동사는 통신 장비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휴대폰, 반도체 장비, 함재, 구조물, 전기 구동,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통신 부분이 투자 감소로 인해서 약간 감소했는데, 다른 부분들이 성장을 해서 어려운도 캐파를 좀 맞추셨는데, 이게 올해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내년에 펜딩되어가지고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5G 쪽은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섹터로 내년에 주시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